2022년의 마지막 경기는 현재까지 퓨처스리그 전승을 달리는 두 팀의 한판 맞대결입니다. 신한은행 솔 2022-2023 여자 프로농구 퓨처스리그 3일차의 마지막 경기 KB스타즈와 하나원큐, 하나원큐와 코트 위에서 현재 두 팀의 선수 대기했고 티버 프로 1쿼터 출발합니다. 공격권 하나원큐 빠르게 가져오자마자 올려놨어요. 레이업 실패. 리바운드 최지선 스스로 바깥쪽 쏩니다.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석점 이윤미입니다. 이윤미 리바운드 이윤미. 두 명에서 주고받고 그대로 마무리까지 시도하는 과정 앤드원입니다. 오늘 이윤미 경기 초반 좋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예, 이윤미 선수가 지금 외곽 그리고 이제 인사이드로 쏴요. 약간 길었던 석점 시도 살려냈습니다. 양지수 이해주 쏩니다. 석점 시도 3포인트 이해주입니다. 오늘 외곽에서 두 방 그리고 적극적인 KB스타 제대로 됐고요. 이윤미 전진 최지선 쪽으로 베이스라인 근처 레이업까지 성공시킵니다. 최지선 확실히군요. 네. 하이포스트 점퍼 집어넣습니다. 첫 번째 득점 하나원큐. 예, 이채은이죠. 네, 이채은이 던진 옆으로 좌측 윙에서 쏩니다. 백보드 맞고 나온 공 리바운드 잡았고 풋백. 예, 이한 선수가 볼 위치가 예, 떨어지는 위치를 잘 잡았기 때문에 네. 예, 세컨 리바운드에 득점을 연결됐습니다. 이 넉점 차 KB스타즈는 벌리고 싶은데요. 이해주 들어가요. 올려놓습니다. 왼쪽 코너 양지수 다시 윙으로 안쪽 절투라인 근처 바라봤어요. 올려놨어요. 들어갔어요. 지금도 커팅에 의한 리버스 슛 아주 좋았습니다. 네, 오늘 최지선이 앞서 강웅 해설이 말씀해주셨던 KB스타즈의 좋은 수비 김혜나 뚫고 올려놓습니다. 뱅크샷. 김혜나 선수가 리딩도 잘해주지만 예, 자기가 지금 답답한 상황이니까 예, 원드리블에 의해서 백나 오른쪽 45도 안쪽 대각선 쏩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크리스퍼 지금도 김혜나의 손에 3점 찬스가 났어요. 다시 바깥쪽 탑에서 쏩니다. 열렸는데요. 들어가요. 최지성 받고 있어요. 네. 하나만 큐 스피드 무브 왼쪽 코너 쏩니다. 김혜나인데요. 클린 3포인트. 오늘 양팀 모두 외곽에서 빛이 나고 하이포스트 최지선 쏩니다. 샤크락 쫓겼는데요. 클린 3포인트 최지선. 나왔어요. 하나만 큐 가져왔고요. 종료를 알립니다. 김혜나 쏘았는데요. 버저비터가 터집니다. 김혜나가 오늘 버저비터까지 쉬운 슛이 아니었거든요. 네. 거의 한 하프라인 앞쪽이면은 거의 13m에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김이나의 막판 버저비터와 함께 1쿼터가 종료됐습니다. 스코어 15-24 KB스타즈가 좀 더 쉬운 찬스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두 번째 쿼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KB스타즈부터 출발합니다. 이해주 하지 않고요. 다시 한번 리바운드 이다현 속이고 쏩니다. 석점 이다현. 이다현 선수가 확실한 이해주 박지은 열렸습니다. 성혜경 쐈고 들어갑니다. 신인의 석점. 지금 얘기했듯이 박지은 선수에서 뿌려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약간의 플로터 비슷하게 쏘긴 하는데 이 정확도를 좀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통통 튀었던 공 결국에는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김예진 쪽 45도 리바운드 상황 박소희 잡아놓고 오른손 레이어 완성시키는 박소희. 박소희 선수가 지금은 이 조린 도움 이다현이 왼쪽 윙 안쪽 그리고 외곽 박소희 쏩니다. 석점 클린샷. 그리고 이 박소희의 석점을 마지막으로 작전 타임이 요청됐습니다. 지금 이제 돌파의 키어 패스를 확실하게 던져줌으로 인해서 네. 예, 쉬운 찬스를 예, 김혜진 선수 넘어지면서 끝까지 패스를 줬거든요. 그렇죠. 예, 박소희 선수가 깔끔하게 3점을 연결이 됐고 지금 아쉬운 점은 이하은 선수 골발 다시 한번 잡았어요. 바깥쪽 박소희 석점. 오늘 박소희의 외곽포가 빛납니다. 지금 박소희가 거의 슛을 연결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윤미 바라본 패스 끊겼어요. 허슬 플레이. 예, 최민주였죠. 그리고 올려놓으면서 점수차를 더 벌리는 하나원큐 박소희입니다. 오늘 박소희 선수 쉬운 득점과 예, 좋은 가로채기가 1번 포인트 같은 형태인데 이천 선수는 공격적인 면이 강한 카드입니다. 좋은 패스길 오랜만에 득점 신고하는 KB스타즈. 예, 박지현의 어시스트죠. 이렇게 29대 최민주 다시 박소희
주는 척 하다가 블락샷. 박재현 다시 한번 올려놔요. 완성은 됩니다. 이제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요. 바운드 패스 최지선 올려놓으면서 바로 응수합니다. 다시 한 점차. 예, 앞전 게임클락 얼마 남아있지 않아요. 최민주 하이포스트 점퍼. 리바운드 상황. 그리고 이 상황에서 2쿼터까지 종료가 됩니다. 31대 32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는 전승 팀들 간의 맞대결이 되고 있습니다. KB 스타즈 같은 경우 정말 좋은 활약. 2쿼터에만 12득점을 올렸어요. 3쿼터 위 하나의 희망이 되겠구먼. 또 내일을 정리하고 있어요. 쐈습니다. 이해주 석점. 3쿼터에 출발을 알리는 이해주입니다. 예, 이해주는 이다현 잡고 쏩니다. 이다현 3포인트. 하나원큐가 이다현과 박수희 감독이 이안을 뺐어요. 네. 그 외곽적인 부분에서 지금 오늘 지원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다현 최지선 이해주 베이스라인 빼주는 거 봤어요. 들어갑니다. 이윤미 이해줄 정도로 다 부져요. 네. 잘 바라봤어요. 이정현 잡자마자 쏩니다. 이정현 들어오자마자 득점을 해주네요. 네. 지은 선수가 공 배급이라든지 또 응수하는 최민주입니다. 예, 최민주 골 밑에서 왼손 레이업 잘 연결 A패스 잘 들어가고 있고요. 대각선 바라본 패스 잡고 쏩니다. 안쪽에서 두 점. KB스타즈 다시 8점 차로 점수를 벌립니다. 네, 네. 지금 3쿼터 봐보면은 KB스타즈가 적극적으로 리바운드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올려놓은 거 결국에는 득점으로 완성시키는 KB스타즈입니다. 예, 이윤민 시간 남아있지 않은데요. 4초 남아있습니다. 올려놨고 리바운드 상황 치열한 다툼. 그리고 이 골밑 싸움을 마지막으로 양팀의 세 번째 쿼터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52대 44 KB스타즈가 3쿼터는 또 웃었어. 그렇습니다. 예, 새해 인사로 한턱 안 쏘면 이거 큰일 나요. 내년에 못 받아 먹어요. 그렇습니다. KB스타즈 좌중간에서 석점 완성시킵니다. 성혜경. 예, 성혜경까지 이현 선수를 적극적으로 하나하나는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못하고 외곽에서만 지금 예, 돌리면서 외곽포 들어가면 패스길 바운드 패스 자유투라인 근처에서 두 점 추가는 하나원큐 따라갑니다. 예, 김혜진 개인 파울 4개째 잡자마자 쐈습니다. 이하은 지금 박소희가 이하은 선수 공 보라고 했는데 공 안 보니까 네. 야! 하면서 네, 바로 어시스트를 정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하은 외곽으로 삥 둘러 나왔고요. 뺍니다. 손 석점 시도 박소희 오랜만에 외곽이 다시 한번 터집니다. 확실하게 지금 KB스타즈의 공격 이어집니다. 샤클락 4초 이해주 쏩니다. 석점 3포인트 달아나는 이해주의 3포인트입니다. 나면은 과감하게 던져야 됩니다. 네. 바라봤고요. 자유투라인 점퍼 들어갑니다. 두 점 추가 점수가 60대 56. 예, 점수가 요거 예, 역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좌중간 이채은의 석점 시도 3포인트. 이제 점수는 석점차. 예, 마지막에 이제 파울을 빨리 했더라면은 좀 더 아쉬운 부분이 남는 예, 하나 원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61대 59 석점차 리드를 지켜내면서 KB스타즈가 퓨처스리그 선두 자리 단독 선두에 오릅니다. 예, KB